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신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해외에서 들여온 싱거미싱의 캐프리라는 재봉틀로 약한 35년 전에 국내에 들어온 기계로 보여집니다. 이 기계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하동 장안로에서 수리를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다행히 이 기계는 240볼트니까 220 한국 전기에 꼽아도 되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리를 70% 정도 받습니다. 70%는 수리를 할수 있고, 안 그러면 직선 바느질밖에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께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페달에 배선을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침수가 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장마철에 물이 들어갔 걸로 보여져요. 이런 기계들 함부로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수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전기를 조금씩 만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쓰는 경우인데, 이게는 일단은 이 모터 회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터에 완전한 이상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모터가 고장 났으면 수리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 페달에 일단은 이상이 발견됐어요. 이 페달에 이상이 발견돼서 침수가 된 이런 페달은 사용하시면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달로 조립을 해서 박음질을 해보려고. 아이고야, 이게 안 맞네. 수입하고 또 다르네. 이쪽 부분을 갈아야 되겠네요. 홈을 파야 되겠네요. 요 시간 걸리는데, 그래도 영상을 찍기로 했으니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캡하고 또 상태가 다르네요. 이걸 어떡하면 좋냐. 이야. 수입품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네요. 같은 방향에 페달을 찾아냈고요. 요 페달 부분이 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또 부착되는 각종 부품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튼튼한 페달로 교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나사가 하나, 둘, 세 군데가 또 결합이 돼야 되네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페달로 화재 위험성이 있는 페달을 빼내고 이제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를 했죠. 이 기계를 보내주신 분께서도 반반 정도 수리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페달에 이상이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페달 조정을 하고, 이렇게 손으로 기계를 돌렸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면 내부 조정이 끝난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계를 조립하겠습니다. 박음질을 해봐야 되는데요. 심폐는 검은 실이.
이게 재봉틀 수리 방송이 예,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막 몇십 분씩 이럴 때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모두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통조물로 되어 있어서 조정만 하면 수리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수리를 받았던 기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능이 일체 나오질 않고 박음질 자체가 되질 않고 모터가 회전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모터가 회전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페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터를 지금 한국에서 구할 수도 없거니와 그냥 수리를 한다래도 얼마 또 모터를 교체해드려도 얼마 못갈 수도 있어요. 수명이 짧아서. 일단 페달을 교체를 제가 가지고 있는 페달로 교체를 하고 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듯이 실체기 걸어주고 요번에 스프링을 나중에 걸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뒤로 노루발을 내리고 실을 끼워주는 거죠. 기계 자체가 알루미늄이라서 예, 굉장히 견고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어떻게든 고치려고 이제 이렇게 심야에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요 부분은 제가 인도, 아이고야, 여태까지 인도를 했었네. 예, 요쪽에 A 채널. 여기 C 채널. 요게 D 채널 인두로 지져서 요건 F네요. 요건 G, 요 I, 요쪽이 J. 요 바느질 패턴을 맞추면 요 바느질의 패턴에 맞는 박음질이 나와야 수리를 마친 거죠. 처음에는 직선이라도 겨우 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수리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서 예 전체 수리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 페달을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페달로 교체를 하고 나서 요 부분이 바느질 패턴의 지그재그 패턴, 요거에 땀수를 얘기하는 거고, 요 바느질 스티치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재봉틀 수리를 보내줄 때 저도 똑같은 말씀, 아이고, 바느질 잘 되네, 이것도. 바느질이 이렇게 잘 되는 기계가 또 있네. 예, 반신반의하면서 고치다 보니까, 약한 4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요가 됐는데, 자, 저도 박음질이 잘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직선 바느질. 자, 땀수를 넓게 하자. 넓게 됩니다. 촘촘하게 하자. 촘촘하게 됩니다. 후진도 해보자. 예, 후진. 정상적으로 박음질 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스티치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A에서 지그재그 바느질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수리가 된 거죠. 지그재그 바느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두로 찍었는데 C 누빔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D
천과 천을 연결시켜주는 단어지. 2번은 혈관 다이아를 움직일 수가 없네요. F. 오버럭스 필수가 됩니다.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해서 오버럭. F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2. 예, 기계가 꿈쩍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모터의 윙 소리만 나고, 예, 했던 원인이 모터의 이상이 아니고 페달의 이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버럭 스티치 잘 나오네요. 이렇게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오버럭 스티치 바느질. 여기 있는 기능들이 다 나오네요. 그러면 G. 이거 G 바느질이라는 거는 샤링이라고 해서 기름 잡을 때 사용되는 이런 스티치가 되겠습니다. 예, 각종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A. 지그재그 바느질. 요걸 이렇게 놓으면 직선 바느질, 이거 중심 바느질. 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바느질 패턴에 나와 있는 각종 기능들이, 예,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내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루로 보내주는, 예, 캐플이라는 미싱. 저도 이 재봉틀 처음 접합니다. 싱거 미싱에서 이제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기계 아주 튼튼하고 큰 소음 없이 기계 흔들림 없고, 예, 바느질 잘 돼서 나옵니다. 수리가 잘 돼서 내일 이제 택배로 요대로 발송됩니다. 여기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예, 이런 이걸 페달이라고 그러잖아요. 발판이 고장 났을 때는, 예, 수리하시면 안 됩니다.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페달은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페달로 모두 교체해서 수리를 마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희귀한 재봉틀이지만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예, 큰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